안녕하세요. 젠지 스포츠 미드라이너 초비 정지훈입니다. 사실 저희 팀이 결승 진출하는 거는 좀 어떻게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경기력 좋게 해서 결승 진출을 먼저 해놓으니까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롤 같은 부분에서는 당연히 운영과 교전과 설계 이런 모든 부분이 있잖아요. 전 근데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서 오늘 거의 완벽에 가깝게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인게임에서 각이 나오는 대로 하는 거고, 당연히 상황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혼잡한 상황에서 정답을 찾아내고 그걸 플레이로 실행을 했다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일단 오랜 경험이 쌓이기도 했고, 이렇게 긴박한 순간이 딱히 시야가 좁아질 정도의 긴장이 아니라 오히려 시야를 넓게 보고 하나하나 다 천천히 계산하면서 하니까 더잘 됐다고 느껴져서 되게 좀 그냥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보여주면서도 잘 즐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정답을 잘 찾아내는 것도 제 역할인 것 같고, 이 정답을 팀원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건지도 다 하나씩 말해주면은 저희 팀원들도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왜냐면 이미 정답의 방향성을 찾은 상태에서는 그쪽 길로 가는 건 저희 선수들 다잘할수 있고 해서, 제가 계속 앞으로도 정답 잘 찾고 팀원들과 소통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인드 컨트롤도 마인드 컨트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드 컨트롤도 어느 정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쫄리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이 뒷받침이 되면 저의 근거가 정답일 확률이 높고,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할 때 딱히 부담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미드 밴픽을 하는데 아지를 1페이지에서 밴하는 건 밴픽쇼가 되게 큰 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상대가 계속 주는 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아지르의 숙련도를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올렸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드 구도에 대해서 티어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미드 하는데 딱히 크게 어려움 없어요. 상대도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근데 저 합리적인 선택이고 저도 그냥 합리적인 선택인데 더 잘한 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킬이나 어시스트 이런 기록에는 관심이 없다고 쭉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 하면 따라오는 기록이고, 메타에 따라서 많은 킬과 적은 킬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우승 타이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4연속 우승을 했을 때더 기쁜 감정이 들것 같아요. 사실 그 기록이 저한테 엄청 큰 의미가 될것 같다고 생각은 아니에요. 저에게 의미가 있지만 더큰 의미는 국제전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네 번째 우승은 당연히 하면 좋은 거고 저희 팀원들에게도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보다는 저희 팀원과 팀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제가 국제전 할 때마다 이번에 또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이번엔 잘 아니요? 뭐 사실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잘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고, 이번에 못했으면 다음에 또 잘해야지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잘안 된다고 기죽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잘될 때까지 계속 할 거고, 결국엔 좋은 모습 보여준 게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스로 강화를 할건 지금 딱히 보이지 않고, 잘 유지하고, 유지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한 발짝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큰 경기가 남았으니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